자, 제 옆에 우리 변희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늘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죠, 조선일보의 5단 광고로 조갑제 사조직인 국민행동본부인가요? 윤석열 물러나라라고 광고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안이 의사 대란을 지금 그렇죠. 잡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추석 연휴 한달 동안에 간에 이 윤석열 지지율이 20%까지 갤럽 기준으로 떨어진 거는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의 노년층이 빠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정확히 의사 대란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조갑제 대표가 지금 80대 중반이에요. 그래요. 본인부터 본인 친구들이 지금 위협을 느껴요, 삶에. 지금 조갑제 대표가 실제로 표현 쓰는데 지금 공동묘지가 될수 있다, 대한민국이. 그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지금 이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윤석열의 그 오기 하나 때문에 국민들 죽어나간다. 그럼 이건 중범죄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뭐, 우리가 좌우 이념 가지고 싸우는 분들은 하나의 판타지일 수도 있는 건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지지층. 보수 노년층이. 그래서 이건, 핵심 지지층이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징조를 이제 조갑제 대표가 보여준 거죠. 이거는 이제 끝난다. 당신이 아무리 뭐, 윤석열의 지금 이 방식은 이념 대결로 딱 가두를 쳐가지고, 보수가 지키는 건데, 이걸, 이게 지금 무너지는 거죠. 아니, 근데 자기를 찍어주고 자기를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을 지금 응급실도 못 가게 하고 병원 혜택이나 이 의료 서비스를 아니, 이게 무슨 발상입니까, 도대체. 그거는 이제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발상이 그 모양인데, 자기들은 이미 문재인 때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수가 지지했어요. 그럼 솔직히 그 사람들이 보수를 뭘로 보겠습니까? 개돼지로 보는 거야, 보수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어차피 니네는 좌파하고 싸우는 애들 아니냐. 내가 좌파하고 싸우는 척만 해주면 니네 지지할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니까. 실제로 보수한테는 립 서비스만 합니다. 립 서비스만. 쓸데없이 그 뉴라이트 흉내내가지고 그냥 이념 충돌하는 것처럼 사기쳐가지고 지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갑제 대표도 거기에 넘어갔어요. 조갑제 대표도 뭐 윤석열 만세차량 부르다가 그런 판타지 게임에 넘어갔다가 현실이잖아요. 사람 죽어나가는 거는. 현실을 못 깨닫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조갑제 대표라든가 그 보수 단체들, 보수 단체들도 꽤 여러, 극우 유튜버들도 지금 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이 사실상 윤석열의 강력한 지지 예. 그룹이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 상당히 고민이 깊었단 말입니다. 보수의 이른바 리더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 이대로 과연 5년을 갈수 있겠냐. 여기서 또 무너졌을 때, 여기서 무너졌을 때 그러면 또뭐 좌파 정권 들어서 어떻게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조갑제 대표가 선언해준 거는 차라리 빨리 끌어내리자라는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보수가 앞장서서 빨리 끌어내리는 게 보수의 명예 회복이나 나중에 사후 명분이나 했을 때더 그게 플러스 되는 장사다. 머뭇거리면 이제 만약에 머뭇거렸다가 아직 의사대란 안 났습니다. 3차가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제 시작된다고 봐야죠. 지금은 사실은 따지면은 전공의만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핵심은 뭐냐? 전공의들을 가리키는 전문의들이 버티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내년에는 다 무너지고, 내년에 이제 의과대학 대란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 올해 지금 유급된 학생들, 의대생들하고, 내년에 와장창 밀려드는 애가 뒤섞여가지고, 개판 오분전돼 버립니다. 그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의사 대란 벌어지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자기 친구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거는 조갑제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의 문제이기도 그래서 하죠. 보수에서 지금 나이 든 사람들, 전원책, 이상돈, 뭐 보수라고 볼수 없지만 김종인,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제 또래가 느끼는 체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느끼기 때문에 좌우할 것 없이 노년층들은 이제 아주 절박한, 아, 이거 빨리 안 끌어내리면 내 목숨이 날아가겠구나. 근데 그게 그 노년층의 절대적으로 다 윤석열을 지지하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사람들 다 죽어나가기 전에 빨리 윤석열을 안 끌어내리면 보수는 영원히 집권 못한다. 예,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그래서 조선일보 광고를 저도 자세히 보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할 때는 이미 늦는다. 그런 얘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왔거든요. 아니, 보수의 이제 그 건국의 이
아버지를 이승만으로 그렇죠. 모시는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이승만 정권 갈아칠 때 그 또 표현 아닙니까? 어. 그걸 조갑제가 쓰고 있다는 얘기는 예. 절박하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조갑제 그 국민행동본부 조직의 조직책이 서정갑 대령인데 이분은 거의 아는 살이야, 아는 살 이분은. 그, 뭐, 기사 보셨는지 모르지만, 인여원 의원 사무실에 장난 전화인지 무슨 전화인지 왔대요. 박정희 얘기하셔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서거할 수도 있다. 아, 이건 뭘 반영한다고 보여집니까? 이게 뭐, 자작극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글쎄, 뭐, 아니, 뭐, 민심이 이반이 한마디로 워낙 흉흉하니까. 네. 뭐 솔직히 그런 데는 한두 개 가겠습니까? 의원실에는 나. 생각이. 윤석열에 대한 불만 토로겠죠, 나. 지금 그러니까 추석 때 이 335에 모여서 윤석열 얘기를 아예 안 했대요. 스트레스만 쌓이니까. 아니, 제가, 네. 제가 이제 토요일에 결혼을 앞두고. 네네네. 이 사전 모임들을 했어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동창회도 잘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친구들, 뭐, 중학교 친구들, 뭐, 군대 친구들 사전 모임을 해봤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좀 좌우가 좀 섞여 있는데, 제 사전 네. 모임은. 네네. 근데 정말, 단 한 명도 윤석열 지지하는 애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수고, 네. 저와 같은 비슷한 보수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지지하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제 또래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를 할게 없는 거예요. 할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냥 그건 이미 결정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 이제 뭐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은 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노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노년층이 의사대란으로 지금 갈가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윤석열을 우리가 다룰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김건희 이슈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는 그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문제들이 근거가 드러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 마지막 남은 20%의 핵심 지지층한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그건 이미 상식적으로 판단한 사람 다 빠졌어요. 80%가. 그렇겠지.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야씨 뭐 김건희가 영부인인데까지 그 공천 좀 뭐 하면 안 돼? 이런 정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한 의사대라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좌우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빠질 텐데 이거 빠지는 거는 지금 이 김건희를 다루는 이 매체들 보면은 김건희 공천계 명태균 흥방으로 쓰러뜨린다 그러는데 그런 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실제 빠지는 거는 이 의사대란인데 의사대란으로 그렇지. 빠지는 거는 갑자기 영상 빠지는 게 아니라 쭉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속도로 보면은 이건 내년입니다. 네. 아, 내 친구가 병원 못 찾아서 장례를 치렀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계속 축적이 되니까 그리고 내년도 가속화가 되니까 제가 볼 땐 내년 상반기 이후는 이건 붕괴돼요. 붕괴되는데 아예 그냥 한 자리 숫자가 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예전에 뭐 박근혜 뭐 태블릿처럼 한 방에 쳐서 이런 거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뭐 트리거라기보다 네, 이미 그거는 면역이 돼 있어요. 하도 많이 터지니까. 네, 있어요. 하도 많이 터지니까. 윤석열 하도 많아서. 그걸 그냥 다 무시하자고 남은 사람들이 20%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자, 그, 윤석열 만찬 얘기 좀 할까요? 만찬 얘기 했는데, 한동훈 관계 여러 차례 우리 대표님이 진단해 주셨지만은, 이번은 좀 한동훈 좀 덤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윤계와 친한계가 나눠져서 언론 프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이 명태균권 대해서. 네. 이거는 한동훈이 잘 아는 사안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김건희가 명태균 통해 가지고 공천에 개입을 했는데 한동훈이가 막아서 김건희 안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한동훈이 아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그리고 한동훈이 아마 명태균이나 김영선이가 공천 개입하는 문자를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네. 지난번에도 김영선이가 한동훈한테 보냈듯이 이번에도 김영선 잘 챙겨주세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한동훈이 욕을 들고 윤석열한테 자기 지분을 따려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자꾸만 독대 요청을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덮어줄 테니까 내 나라 내 좀 지분 좀 이러려고 본다.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러면 김영선은 안 됐지만 용인에 이원모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은 뭡니까? 김건희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은 자기가 거부한 것도 있겠지만 들어준 것 그러면 공범이 되잖아요. 무슨 공범이 가서 협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깔테면 까봐, 씨, 너도 죽어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겉으로만 뭐 언론에 흘렸다 이런 거고 속 내용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시크릿 그 검은 내막들 이걸 갖고 장사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다만 한동훈은 어쨌든 윤석열한테 이거를 얘기할 명분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야당이 한동훈을 집중 공격해야 되거든요. 아, 너 그때 뭐 했냐. 그렇지. 너 있었냐 없었냐 압력이. 지금 한동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은 답을 할 때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답을 윤석열과 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은 뭐냐. 네. 그냥 덮어. 뭘 상의해. 네가 알아서 덮어 이거잖아요. 어떻게 덮어 한동훈이가? 그냥 없었다고 얘기하고 없었다고. 김건희 오전 없었다고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공천 과정을 다 알잖아. 다 알고. 실제로 한동훈 쪽에서 많이 흘렸잖아요. 김건희가 개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이거는 윤석열과 단판 안 지면요. 네. 정치 생명 걸어야 되는 거죠, 이제. 아, 그렇다고 보세요?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계속 도망다닐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제 요게 일정 정도, 지금은 막 복잡해서 사건이 그런데, 이원모 사건이나 명태균 사건에 정돈이 되면은, 네. 저는 결국 화살이 한동훈한테 갈 거라고 봅니다. 너 어느 정도 압력받았냐 했을 때 계속 침묵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압력 없었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네. 국민들에게 먹히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동훈이 했던 마케팅이 있는데, 김건희를 차단시켰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일정 정도 그걸 까야 되는 거야, 한동훈은. 그럼 까면은 이건 네. 뭐 윤석열하고 정면승부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지검이 한동훈 댓글 공작을 수사하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한동훈이 까는 순간에 아마 다음날 구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그 당직자들이 그 언론이나 또 기자들한테 살짝 김건희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김건희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간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자꾸만 흘리고 얘기하는 건 네. 한동훈이가 김건희하고 대결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걸 자기네들도 알기 때문에. 네, 알고 이제는 뭐 그 부분 대해서는 자기들이 윤석열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론상. 네, 여론상. 근데 지금 이준석도 마찬가지인데. 네. 10개가 들어와서 한동훈이 9개를 날리고 하나만 받았다 해도 이거는 똑같아요. 다 막았던지 아니면 그때 터뜨렸던지 해야 되는 거지. 결국 이준석도 지금 코너에 몰린 거 아닙니까? 코너에 몰렸어요, 지금. 아니, 나름 이준석은 윤석열과 선 윤려하지 않았습니다. 다 거봐야. 한 개만이라도 야합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탈출할 길은 없다.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아, 이준석도. 예, 이준석 마찬가지고요. 예. 이준석은 사실은 공천을 두 번 개입했습니다. 이 김영선 관련해서. 지금 총선 때만 얘기가 나오고 나무신문 문제가 나오는데 네. 그 전에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에 창원 보궐선거에 김영선의 공천장에 도장 찍은 게 이준석이에요. 당대표.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 당대표 선거 나갈 때 그러면은 당대표 선거 나갈 때 명태균이가 그거 다 컨설팅 했다고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지금 흘려요. 왜? 입막음하려고 윤석열이 명태균을 구속시키려고 검찰을 움직이니까 그래? 나 다 까버린다. 죽고 싶어 해가지고 다 까고 있는데 명태균이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게 이준석 그 당시 돌풍 당대표 네. 때 그것도 자기가 만들었고 그게 여론조사 뭐 같이하고 네. 했다라는 거야, 이게. 그렇죠. 안철수와 이거 단일화도 자기가 해서 윤석열 만들었고, 어디다 대고 나한테 까불어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의 그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입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이준석 당대표 여론조사가 되게 이상했던 게, 그때 제가 다 지적해 놓은 게 있는데, 당대표 선거는 원래 그 당 지지자한테만 여론조사합니다. 그렇죠. 아니, 민주당 당대표 뽑는데 국민의힘 지지자가 왜 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준석 당대표 될 때 유일하게 그때부터 전 국민 여론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당대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뭐 합리적인 보수로 위장돼 있어서. 그러니까, 네. 국힘당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게 조사에 잡히니까 이준석이 1등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네. 그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게 갑자기 원래 이준석은 나경원이나 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론조사가 이상한 게 튀어나왔어요. 그때. 그게 민주당까지 포함된 조사 이준석이 1등 나오는데 그걸 조중동이 대서 투표해서 이준석 돌풍 신드롬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작한 신드롬 만들었는데 그게 명태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태균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명태균한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대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는데 네.
창원에 보궐선거가 나 있어요. 명태균은 김영선을 잡았어. 그럼 명태균과 이준석이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거를? 아... 그 얘기를 지금 이준석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 선거 윤석열 본선에만 개입한 게 아니라 경선에도 개입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랬겠죠. 왜냐면 당대표를 이준석으로 만들 때부터 개입했으면요. 그렇지. 그때부터 이미 실권자입니다. 경선은 그때 그 이후에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명태균은 움직였겠죠, 충분히. 자기가 어찌 보면은 당권을 쥐고 있는 건데, 명태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은 분명한 거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무조건 졌습니다, 홍준표한테. 아, 그랬나요? 네. 아, 다 졌어, 다 졌어요. 맞아, 맞아. 근데 무조건 당권에서 이긴 겁니다. 그래요. 그럼 명태균 작품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런 신세를 줬으니까 김영선을 차은 꽂아준 거고. 꽂아준 거고. 또 이제 명태균은 김건희를 등에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하고 깊이 상의했을 겁니다. 너 지금 윤석열하고 사이 안 좋은데. 어차피 힘은 김건희다. 김건희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총선 때 이제 아니 그러면은 이준석만은 5선 의원 김정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드러나는 거는 갑이 명태균이고 김정선은 돈을 뜯긴 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삐끼였다고. 네, 그렇잖아요. 그럼 칠불사에 부른 거 누구래? 칠불사에 부른 것도 명태균이라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이 전화한 통화니까 야밤에 가고 다 온 거야. 자. 이 매화를 심었는데 왜 심었어요? 뭐. 그게 기념수라고 네. 쳐도 네. 기념수라고 쳐도 명태균이가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둘이 심고 있습니다. 천하람하고 이준석이가 아... 그거는 얘기가 잘 됐으니까 뭐 명태균과 같이 나무를 심고 있는 거죠. 네. 이준석 말대로 깨졌는데 뭘 나무 심고 있습니까? 거기서 같이 그렇지. 잘 됐으니까 우리 한번 잘해보자는 뜻으로 명태균, 천하람, 이준석이 나무 심고 사진 찍는 게 용납이 됐겠죠. 판 깨졌는데 뭘 명태균 사진 찍고 있어요. 잘 돼서 이준석이는 당에 가서 이제 내가 추인해주겠다고 천하람은 남아서 기자회견을 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당에 들어갔더니 김종인 할아버지가 난리치니까. 어. 그래서 천하람은 3일 더 머문 거고요. 어. 그럼 이준석이는 뭐예요? 이미 딜을 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이준석도 이제 이 김건희 공천 개입에 자유로워서 없다는 거죠. 근데 왜 명태균이? 김건희하고 개혁신당이 이준석하고 그런 딜을 했다라는 것은 김건희하고 척졌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명태균이가 총선에 총선 공천판을 짰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왜 그 갈라진 겁니까? 지금도 그렇고 뭐 한동훈이가 막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명태균 입장에서 만약에 김건희가 네. 최선을 다했는데 한동훈이 막았으면 김건희하고 틀어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김건희가 뭔가 다른 꼼수를 부렸다고 판단했겠죠, 명태균 입장에서. 아, 다른 인물이 또 생긴 거야? 충분히, 김건희 미인이면, 김정선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고 딴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갔겠죠. 그래서 김건희하고 깨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깨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명태균하고는. 네. 그럼 지금 명태균은 이제, 김건희하고의 교신, 뭐, 카톡, 텔레그램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들고 있으면서 나 건드리지만 모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원래 지금 이 김영선과의 돈 거래가 올해 네. 1월에 접수가 됐는데 수사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맞아요. 갑자기 수사하지 않은 거네. 김건희가 얘 집어넣어, 이거 아니겠어요? 네네. 명태균을 지금 까고 있는, 너 죽고 싶어? 이렇게 까고 있는 거죠. 추잡하고, 이상한 싸움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권력 싸움들이 우리 국민들 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과연 그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은 버틸 수 있겠냐 이거야. 아까 조갑재 씨도 오늘 아침에 김순덕 동아일보 김순덕도 윤석열은 왕도 아니고 행동대장도 아니다 그랬어. 일단 지금 현재 조중동은 정말 이 사태에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죠. 이거 뭐 하는 거냐. 네. 왜냐하면 작년부터 김건희 정렬하고 그렇게 날렸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드러나면은 뭐 법적으로는 막 온갖 말로 빠져나갈 겁니다. 김건희는 조언했을 뿐이고, 네. 뭐 공천위원장은 난 여야 가린 거 없다, 뭐 이러고 버틸 텐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아까 말한 대로 이걸로 갑자기 보수가 무너지진 않을 텐데, 네. 의료 대란과 합쳐서 야 윤석열로는 무조건 이거는 다음 차기는 뺏기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죠. 이런 판단을 하죠. 그러면 지지율 마지막 20%가 버티고 있어도
버티면 뭐합니까? 3년 뒤에 정권 뺏기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이른바 친이 쿠데타. 야, 우리 보수가 윤석열 갈아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친이 쿠데타가 나타났죠. 예, 빨리 먼저 우리가 갈아치자. 지금 조갑제가 발동 걸었는데. 아, 그게 친이 쿠데타에 뭐라고?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야지 피해가 적다. 만약에 이름이 무너지다가 좌파한테 뺏기면 이건 몇십 년 동안 짓고 못한다. 촛불 나와버리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보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니네가 끌어내려야 된다. 우리가 끌어내려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몇십 년 동안 우리 국물도 없다. 그 여론은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럼 친이 구태탈 한다 그러면 어떤 세력이 중요? 한동훈이 그거 하겠 수 있겠어요? 아, 조갑제 세력이 하는 거죠. 조갑제 세력이 하는 거죠. 조갑제. 아, 어떻게? 제가 참고로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보수만 대상으로 태블릿 검증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보수 인사를. 그 핵심 인물이 조갑제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보수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서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을 쳐버리면은 이거는 진보에서 치는 거하고는 차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거 저는 이제 보수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여론이 모아질 거라고. 아니, 친이 구태타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 정치 세력은요. 네. 애초에 범 친박하고는 원래 이건 사실은 물과 기름 좀 얹혀 있는 건데 박근혜 때문에 이 세력이랑은 원래 안 좋아요. 원래부터 윤석열과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아. 억지로 붙어 있는 거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친박이라는 게 지금 어찌 보면은 폐족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윤석열의 조작 수사로 시작됐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예. 친박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태블릿이라는 그 태블릿이니까 그럼 친박이 이거 안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어차피 조갑제나 이런 뭐 보수들하고 친박은 탄핵무효 특집을 같이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저기 지사들 저 김진태라든지 김태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윤상현이라든지 다 친박이지 다 같이 집회를 했어요. 탄핵무효 집회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만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공천 때 뭐 물 먹거나 아니면 또 딴 데 가라 그래 출마했던 사람들도 꽤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친박들이 친이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물을 먹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아 대표적으로 김영선의 친박입니다. 아 그렇지. 친박이에요. 이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네. 과거에 네. 친이계하고 친박은 서로 네. 물고 뜯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 정권이 이명박이 훨씬 더 지분이 많단 말이에요. 박근혜보다는. 그럼 이제 엎어치기 한다면 친박을 엎어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도요. 네. 이 사람은 무조건 이기는 편에 줄 서는 그 스타일이어서. 네. 윤석열한테 기어 다니는데. 만약에, 야, 이거 범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엎어치기 하자고 들어오면은. 네. 박근혜가 이거 가장 많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변희재 대표의 정보에 따르면은 조갑제라든가 그쪽 세력이 앞제스고. 그 다음에 과거에 범 친박 세력이라고 해서. 네. 윤석열 거꾸로 튀는 친이부 태탈 하자. 네. 그러면 그거는 뭐 이제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아, 방식이 태블릿으로 될 겁니다. 태블릿. 왜냐하면 의료대란은 계속 죽어나가는 과정에 한마디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바로 엎어치고 내년까지 가야 돼 이거는. 이걸 지금 우리가 경고하는 거죠. 내년에 이제 공동물이 된다.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가야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국민의힘에 영향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게. 저는 1차적으로 태블릿 특검법을 범보수가 만들도록 당연하겠죠. 태블릿 네. 특검법.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되면 김영철 탄핵과 연결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 검사 탄핵할 때 보수인사 27명이 김영철 탄핵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문장하고 협력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되신 거 의료대란 문제로 협력을 해서 자구 협력으로, 왜냐면 내년에 다 죽어나가서 끌어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갑제가 빨리 끌어내자는 얘기거든요. 사람 죽어나가기 전에. 연말 안에 해야 돼요, 연말 안에.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움직여서 네. 그 특검법을 통과시킨다. 지금 민주당이 태블릿 특검에 소극적이어도 네. 국힘당에 치고 나가는데 이걸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국힘당 의원들이 그걸 국힘당이 방해한다. 막 하고 있는데 이걸 방해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걸 발의한다 이거지. 네. 그건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인사들이라 그러면 뭐 친한계 쪽 사람들이라 해야 되나? 좀 친한계는 전혀 나와요. 친박계입니다. 친박계. 네. 친한계는 오히려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의 주범인데요. 아. 그쪽은 쿠데타 못일으킵니다. 아까 얘기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킬 수 있다. 뭐 그런 그러한 이제 생각이신 거네요. 자, 그래서 가을 전국에 대회전이 예상돼요. 네. 대표님 아주 국정감사했지 얘기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이 문재인 수사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네. 수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세력이
윤석열과 뭔가 잘못된 방식이 엮였다 생각하고 있는데, 문재인까지 당하게 되면은, 뭐 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지. 끝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네, 이 문제도 이제 큰 거죠. 또 10월 16일 날 재보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있고. 이거 참패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원래 이 교육감 선거는요, 원래 보수 진보를 딱 놓고 나면 서울에서는 늘 6대4로 보수가 유리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후보가 난립해가지고 맨날 졌는데, 지금은 6대4로 진보가 앞서 있어요. 지금. 후보가 난립했는데도. 난립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미 텃밭 자체가 윤석열 때문에 진보가 다수 앞섰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제 진보가 이기는 거죠. 근데 전통적으로 현재는 이 서울은 늘 보수가 유리했었기 때문에 지금 조전혁 후보가 나왔는데 단일화 됐더라고. 저는 조전혁 후보가 어떤 방식을 쓰든지 나는 윤석열이 싫어요라는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기려면. 지금 잘못 걸려가지고 이게 윤석열 중간 평가로 가는 순간에 이거는 뭐 무조건 이거는 못 이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조전혁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그래요? 제가 그래서 무조건 무슨 수를 써도 나는 윤석열이 싫어라 얘기해라 어떤 체라든지 예를 들면은 의사 문제 개입한다 의대 교육 문제 가지고 얘기하든지 하여튼 그래서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을 윤석열 똘마니로 보면 끝장난다 이거죠. 네네. 만약에 조전혁이 이긴다면은 윤석열이 싫어요 이길 수 있지 이대로 가면 뭐 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얘기 좀 할까요? 우리 대중음악평론가로 활동하셨죠, 전에. 이 민희진 대표 문제, 뉴진스 문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아, 이 뉴진스 문제야말로.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경제민주화, 막 경제개혁 많이 했는데, 이제 문화민주화, 문화개혁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방석이라는 그 하이브의 대주주가 뉴진스라는 민희진이 만들어낸 이 그룹이 자기가 직접 만든 그룹하고는 달리 한마디로 약간 배다른 자식 개념인 거야, 이게. 민희진이가 나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가 직접 만든 게 있어, 걸그룹이.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뉴진스의 그 청순한 컨셉을 그대로 베껴서, 방시혁이 따로 아일릿이라고 따로 만든 다음에, 민희진과 뉴진스를 죽여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왕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왕은. 왕은. 근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자기가 대주자라 해가지고, 뉴진스는 이 회사에 엄청난 자산인데 이 자산을 죽인다고 하면 배임죄 엉망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여기에 이제 이 뉴진스와 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네가 대주주라 그럴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창작자와 이런 예술 아티스트를 존중해줘야지 네가 돈만 때릴 수 있냐 붙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하이브가 이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넘어왔어요. 야, 방시혁 이러면 되는 거냐. 네가 아무리 힘이 세도 뉴진스라는 살아있는 아티스트가 있고 팬들이 있는데 네가 마음대로 죽일 수 있냐. 네. 그래서 이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되군요.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변 대표님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혼하시게 되면 좀 바쁘실 테니까 좀 한주나 신혼여행 가고서 저도 이제 좀 아까 말한 대로 해가지고 보수 조직화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날 또 뵈야죠. 뉴스 코멘터리 장선 변희재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변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